관절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글루코사민부터 식이요황,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등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있죠. 먼저 글루코사민은 우리 연골의 구성성분 중에 이것이 있어 개발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백질을 먹으며 근육운동을 하듯 연골도 영양을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에 정말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영양제 종류로 식이요황과 보스웰리아는 소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은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처방해서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영양제가 약으로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정성이나 효과 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효과를 기대하거나 질병이 나아진다는 기대는 하지 말고 단지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으시고 용량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복용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